실장도 선택과 집중입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여인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인수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삼성전자 효과로 상승폭이 크게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갈팡질팡합니다. 바이오주가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감 전에 집중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이제 오늘 3월 20일이 시작되면서 3월 이제 하순으로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 예, 제가 이게 마감 앞두고 전략을 맞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주 전략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 섹터별 대응에 대한 이야기할게요. 네, 전망보다는 항상 대응이 중요했죠. 일단은 저는 3월 20일에서 3월 마지막 그레이드 29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죠. 또 남은 그레이드 총 이제 8그레이드네요. 오늘 포함하면은 또 8그레이드 동안에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좀 뭐 얘기는 드린 바가 있는데 시세 강화돼 가지고 2,700을 넘어 가지고 좀 뭐 화려해질 때는 네, 뭐 계속 덤비는 게 아니고 특히 지금 3월 초중순까지 제가 많이 올라간 주가는 치어갈 가능성을 대비해라 했고 그대로 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고가 매도를 좀 하면서 이제 뭐 고가 매도도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분할 대응하면서 시세를 보시고 현금 비중을 3월 말까지는 조금 확대해 놨는 전략이 주 전략입니다. 네, 이유는 뭐 좀 제가 천천히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신규일겜도 남아있고 이런데 너무 빨리 이야기하면 좀 그렇죠. 네, 다시 제가 다음 주 초나 뭐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언급을 드릴 겁니다. 주 전략은 딱 그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4월 초중순은 제가 어느 정도 조정기를 거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 좀 보시고 다만 이제 섹터와 종목은 다를 거예요. 금요일날 제가 전체적 정리를 좀 길게 해드리면서 삼성전자에 제가 뭐 고가 유료 리포트가 있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도 뭐 정보는 드렸고 최근에 뭐 메타 이야기도 나오고 좀 긍정적입니다. 반도체 주 전략은 금요일에서 이번 주 초반부까지 제가 SK하이닉스 축, 엔비디아 축은 플러스 날 때 매도 정리하고 좀 템포 조절하고 삼성전자 축은 좀 다릅니다. 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분들 모멘텀은 아마 토마토 TV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주총장에서 나온 밸류워 네, 뭐 지금 450조 시가총액인데 한 9조 8천억 정도 앞으로 저 밸류업에 동참한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젠슨 왕의 멘트가 있었고요. 제가 일단은 시세보다는 삼성전자 주방향은 4회이사 3인의 성격을 딱 보면은 나옵니다. 4회이사 3분이 어떤 분들 출신인가를 그 봐야 돼요. 출신한 사람이 기본이에요. 한 명은 금융위원장 출신이죠. 네, 이건 뭐냐. 밸류업과 관련된 담당하는 분이 아마 들어오는 거고. 한 분은 지금 로봇 출신이에요. 네, 로봇 출신을 사회에서 넣었다는 거는 로봇, 앞으로 AI와 연계된 로봇의 역량 강화를 시키겠다. 물론 1차 시대는 낮죠. 엔보가. 네, 그리고 트렌드화 되는지는 지켜보셔야 되겠고. 세 번째 분이 제가 통상전문가예요. 지금 제가 산업통상부의 차관이 한번 들어오고, 이건 뭐냐면 미국 공장의 보조금. 이번에 TSMC가 네, 큰 돈 받았죠. 아직 삼성전자는 말이 없어요. 애리조나 아주 특수인데. 네, 그거 이야기 나올 때 미국 보조금까지 받겠다. 하여튼 로드맵은 형성됐고 그다음에 이제 젠슨 왕이 삼성전자 테스터 중이다 했죠. 테스터 중이니까 아직 납품은 시작된 건 아니고 안간힘을 다해서 뭐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드린 바 있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테스터에 대한 그 기대감 이렇다면은 이제 삼성전자 HBM 하겠는데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납품이 시작될 건가 뭐 2분기 될 거냐 아니면 3분기 넘어 될 건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요 글로 계기로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아마 8만 전자를 한 번은 도전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하고 그것이 예, 지수의 희날레를 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 정도까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제가 이야기하는 거 완전히 또 다른 성격을 지닌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시고. 전자가 이렇게 가면은 다수 업종이 지금 뭐 흔들릴 수밖에 없죠. 또 시가총액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데 일단 오늘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에요. 국내 뭐 기관들 좀 편성하는데 이제 저는 뭐 보유자들의 몫이고 이거는 네 뭐 급등해가 고수익 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아닌 것 같고 보유자들의 몫으로 네 단정하고 있고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삼성전자 축에 해당되는 반도체 주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HBM을 양산할 수 있다 카더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관련 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는 거고, 대신에 SK하이닉스도 빠지고, 한미반도체도 빠지고, 그쪽은 예상적으로 쉬어가고 있죠. 이스페타도 다시 빠지고 있고요. 강세 다음에. 네, 요 흐름은 어느 정도 준비된 흐름이었습니다, 우리가. 네, 그렇게 보고 오늘 보니까 지금 이제 HBM 공정에서 이오 테크닉스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회사거든요. 삼성, SK하이닉스, TSMC도 걸려있죠, 이게. 네, 이런 게 반응했고. 일단 삼성전자 추계에 해당되는 게저 대표적으로 원익 계열의 주가, 원익 IPS. 네, 원익은 우리 뭐 삼성전자 목매이고 있는 회사고. 네,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터진 거고. 그 다음에 PSK 홀딩스. 이런 것들, 이거 다 HBM 공정에 들어가는 기업들이죠. 네, 이런 주가들이, 네, 시세가 강화됐고, 개별적으로는 뭐 지금 CXL 약이 좀 관련돼가지고, 네, 이런 엑시코는 초급등했죠. 네, 이런 거 이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걸잘 파는 건가를 고민하고, 안 했으면은 손 빼는 겁니다. 준비 현자들의 몫이라는 게. 네, 원래 지금 뭐 패키징 쪽은 하나 마이크론이 상당히 이제 나중에 중요한 그걸 맡을 건데, 요거는 뭐 세게 못 가는 이유는 지금 29일 날 CB가 한 400만 주가 입고가 예정돼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못 가고 다음에 잘 봐야 되겠죠. 승리되면은. 네, 그런 흐름이고. 저가권에는 지금 신성 ENG. 네, 지금 뭐 모멘텀이 좀 장착되는 것 같은데. 예, 신성도 오늘 뭐 요게 가나마저 삼성전자 일단은 원 비즈니스는 클린룸 공정이죠. 네, 이런 것들이 오늘 주요 뭐 흐름이고 최근에 못 갔던 뭐 심텍이나 이런 뭐 관련주들 좀 있죠. 네, PCB 이런 쪽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 잘 하셔야 될것 같고, 아침에 삼성전자 추총 전까지는 실은 코스피 주자들이 핵심입니다. 어제 제가 전력기기 비했을 때 건설기기가 많이 못 갔다. 미국의 캐터필라를 봐라. 딱 하면은 생각나는 게 미국의 매출이 많은 두산 마켓이죠. 제가 뭐 종목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네, 오늘 보니까 뭐한 5만 4천 대까지 직전 박스권을 쓸어내려고 하죠. 같은 그 전력기기에서 매출이 일어납니다. 기초공사에서. 내가 주가가 못간 부분을 네, 오늘 좀 뒤늦게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코스피는 바탕 피심이 세고, 피싱이. 코스닥은 지금 선별적 강세예요. 네, 이거 장의 성격이 딱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양반도체가 가니까, 네,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는 어제, 네, 좀 반대급부를 받을 수밖에 없죠. 물과 기름 사이는 아닌데, 아무래도 지금 뭐 시가총액 선단에서, 네, 지금 이제 이슈를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느냐, 민경영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오늘은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네, 살포시 고개를 내리는데, 대신에 변동성은 그렇게 많지 않죠. 아, 코스닥의 그 2차 전지든 바이오든 3월 초순까지 많이 올라간 주식은 제가 지금 더갈수 있으나 손 빼라 했습니다. 괜히 뭐더 간다고 이러니 좋은 이야기 쏠개를 해가지고 4월에 묶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대신에 바텀에서 힘이 모아지는 쪽은 긍정적으로 보셔야죠. 조선주도, 네, 오늘 2차 전지 그래서 뭐 변동성 제거나 눌림목이고, 짧은 조정 주고 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HD 현대중공업이랑 보면은 하나 오션이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하면서 가는 거죠. 뭐 최근에 뭐 조선 기자재주들도 연동을 좀 시킬 거예요. 연동되면은 현대 힘수도 좀 중요한 주식이 될수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 많이 올라가가지고 어제 보니까 알테오젠은 어제 또 양봉이 나왔죠. 여기서 또 가자. 근데 이런 게 지금 네, 좋은 이야기 많아가지고 충분히 시가총액 10조까지 터진 주식을 여기서 뭐 목표가 얼마 상향하고 리포트 보고 예, 또 들어간다는 그런 예, 마치 작년 여름에 2차 전지 고점인 줄도 모르고 막확 덤벼들었죠. 그거나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코스피 선택, 예, 바탕 피싱에 선택된 업종군들도,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마무리 파동은 아니죠. 원전도 제가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실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예, 분식회계에 따른 과징금이 발표될 거예요. 아마 이제 장 끝나고 발표될 것 같아요. 과징금 때문에 오늘 17,000원 초반부까지 빠뜨렸죠. 네, 그건 제가 어제 뭐 저녁 유튜브 방송에서 이거 오늘 급등시키면 이거 찬스로 봐라. 17,000 초. 예, 뭐 구체적으로 언급도 드렸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예,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지금 소형 원전 투자 회사 착공 들어가고 소형 원전 전력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예, 전 인류는 지금 전 세계는 지금 하나의 트렌드가 됐거든요. 이슈가. 네, 그렇기 때문에 원전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물 소화되면은 또한번 시세가 날 수도 있다는 거. 네, 이런 거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오늘 주요 업종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 바이오는 제가, 조금은 지금 제가 3월 하순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 지난주부터 드렸죠. 네, 이제 학체 이슈고, 뭐, 이번에 알테오젠 효과 때문에 쫙 갔는데, 생각보다 연속성이 떨어지는 주가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미리 제가 예고 드렸고, 당분간은 지금 트렌드를 관찰해야지. 예, 지금 뭐, 덤비고 막 이렇게 할 또,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이 경우는 뭐 주요 시장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가 오늘 확정 결정됩니다. 역대 최대 과징금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전 관련주 이러한 악재 소화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에너지 관련해서 주목을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좀 받았던 섹터였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코스피가 바텀 피싱 관련한 섹터들 주목해 볼만 하겠다라고 보셨고 3월 말까지 좀 시세를 잘 줬던 쪽에서 현금을 챙겨놓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셨는데요. 오늘 장의 마무리 전략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네, 마무리 전략은, 현재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시면은, 종목이 막 확산되는 구간이 있고, 확산으로 가다가 이제, 좁혀지고 소수만 가고, 소수 뭐 대표 주자 가고, 아니면 강력한 뭐 이슈가 전달된 업종만 가는 구간이, 좁혀지는 수축 구간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3월 하순에서, 3월 말, 4월 초로 가는 여정은, 조금 종목이 압축될 가능성이 높아요. 같은 섹터 안에서도 네, 뚜렷하게 좀 압축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요거 참고하시고 지금부터는 막 종목을 막 펼치는 구간이 아닙니다. 진짜 A급 주식만 그래야 하시고 개별 주가들을 하더라도 진짜 모멘텀이 센 놈만 그래야 됩니다. 뭐 어정쩡하게 뭐 2등주, 3등주 이런 거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이오는 관전하시고 알테오젠도 저 기다리면은 올 봄에 한번 또 가격 메리트는 저는 올것 같아요. 쉽게는 안 빠진다 때 오늘 온다운에 보고 있습니다. 또 충분히 빠져야 또 기회가 찾아오는 거죠. 네, 그래 보고 대신에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축에 뭐 최근에 하이닉스 축에 갈때 꼼짝 마라 했던 반도체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들은 이번 주 후반 뭐 다음 주초 길면은 등락 과정 속에서 가는 동안에 삼성전자가 8만 전자 도전하는지 보시고 네, 수익 극대화로 가세요. 힘이 남았을 때는 분할 매도지 한방 매도가 아니죠.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뭐 지금 당장 내일 포스코 홀딩스에 또 주총도 있고 다음 주 월요일은 에코프로 그룹에도 주총도 기다리고 있죠. 네, 거기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또 시장에 나오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들도 쉽게 죽는 모양이 아니죠. 다만 2차 전지 개별적으로 좀 많이 터진 주가들은 네,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는 제가 3월에 여러분 드린 것 같아요. 주가도 먼저 좀 올라가다 빠진 주가들이 많았을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동안에 지수가 이렇게 2700가하고 900 근접하는 사이에, 코스닥이 지금 890이죠? 거의 900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여기서 힘을 내면 코스닥도 900은 한번 뚫으려고 할 겁니다. 2700이고 제가 지난 2월 하순에 900대 넘어서 그때 극대화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 구간이 왔을 때는, 그 반응을 보고 순차적인 대응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보시고 그동안에는 네, 섹터를 팔면은 그 자금 현금을 바로바로 제가 돌렸는데 네, 주간에서 이제 다음 주로 가는 여정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이제 터지는 것들을 챙겨가지고 현금도 좀 비축할 겁니다. 무조건고가 아니고 좀 완급 조절을 할 시간을 찾아야 될 거예요. 네, 삼성전자가 휘날레로 치는 그 순간이 지수의 고점도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러고 제가 미리 조금 뭐한 일주일 정도 먼저 땡겨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리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건 차이가 있겠죠? 다만 수익률 때문에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도 남아있고, 코스닥에도 남아있다는 거. 네, 이거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못 갔던 시세들 있죠? 네, 1월에 고점 치고 뭐푹 쉬었던 2, 3월에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충분히 거친 종목군들은 그건 매도의 대상이 아니죠. 오히려 지수 조정 구간에 대안작동이 될수 있다는 거. 네, 이렇게 좀좀세 가지 분류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1월에 하락 추세 이후에 뚫지 못했던 7만 6천 원 선을 뚫어서 7만 7천 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택과 집중, 무엇보다 현재 압축과 집중이 필요한 구간이라는 점 강조됐습니다.